이게 레반이야. 아, 이게 레반이지. 그래. 이게 레반이야, 이게.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4 둘둘둘이고 저 여기에다가 일단 이거 가려고. 이건 여러분들 무조건 인정할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요거는 여러분들 인정할걸? 요거 쌉인정? 네. 저 그리고요 여기에 저 이거 갈거예요 여러분들. 그저 웃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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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따봉! 요겁니다. 요거 갈 거고. 다, 그 다음에, 나 요 정도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 네이마르. 요 정도면 인정? 바리샤인데 메시가 그럴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메시 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원래 첼시에서 넘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로메오가 있기는 해. 그쵸. 근데 내가 그거 사고 싶다 했잖아. 형, 왜 도대체 왜 라키티치야? 라고 하는데 이유를 조금 있다가 보시면은, 조금 써야겠네. 라는 말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급여 다운용으로 야야 그래. 아, 왜 저 형이 저렇게 짜지? 보면 이따 보면 여러분 답 다 나와. 맞죠, 예. 지금 욕을 하고 싶어. 좀만 참아. 맞아. 보면은 분명히 알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였더라? 조르디 알바. 일단 요 정도. 아, 좋네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에 아라우로스입니다. SPL 아라우로 이번에 EK리그 봤지? 존나 잘 막는 거. 아, 그리고 얘도 걸음이 빨라가지고 정말 좋은 선수죠. 그 다음에 나는 PK 가고 싶거든 여러분들. PK 존내 감성 있잖아. 맞잖아. 요 정도면 진짜 너무 감성 있지 않아?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세르지 로베르토 쓰려고 합니다. 요 정도면 50초 되네. 그지? 여기에다가 이제 고민인 게 여러분 나 에토 쓸까 하거든. 유니폼이 이게 조금 이뻐가지고 짝발에도 LN 정도 가면 요 정도 어때 여러분은? 야, 근데 왜 급여가 안 맞지? 뭔가 급여가 안 맞는데? 야, 여기 내 골키퍼 누구였지? 이거였나? 이거? 아, 이남네. PK 놔줄게요. 예. 요렇게 가면 급여 255. 근데 60조예요. 빌드업 되는 센터백으로다가 써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형님 나이 먹으면서 센터백 한단 말이야. 맞죠. 존나 세잖아. 그리고 메시 없다고 하니까 여기다가 나중에 메시 써줄게요. 캔 메시 정도 하나 딱 쓰면 요 형님 하나 쓰면 여기 이제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되고 다 들어가. 교체 다 돼. 맞잖아. 요렇게 교체가 다 돼. 라키티치는 좋아서 보다 왜 가느냐면 여러분들 보여줄게. 드리블 2에 속력 2에 커브 1 요거 인정? 내가 왜 이렇게 가야 되지? 나 말할게. 66조잖아. 66조 안 될 거야 돈이. 아직 현질 못해서 맞잖아. 미안해. 대본이야. 아, 어쩔 수 없어. 일단 사진 있는 것들이 있어. 15일날 캐시 이제 와가지고 현질하려고 그랬는데 팀 다 팔아 왔는데 안 해가지고 걸어놨는데 다 사였어 이거. 부스케츠까지 넣으면 센터백을 일단 완성이잖아. 또 현질해가지고 나 거의 진짜 거의 한 70조 바르셀로나 목표거든? 아니 메시를 공격수로 쓰고 있는 거 같아. 어차피 살 거. 어? 그런 거? 역시 이런 걸 내가 옆에서 내 역할이 이런 거 아니야. 메시도 나중에 어차피 서브로 어차피 형한테 서브 아니에요? 후보 메시가 바르셀로나에서? 따봉! 메시 사고 야 캔메시 없는데? FA 있네. 얘는 4조고 얘는 3조 3천억인데? 근데 FA가 크로스가 너무 좋은데 어차피 윙으로 쓸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아 근데 캡이 나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아니 캡이 나아. 캡이 훨씬 나아. PTB는 너무 비싸고. 아 잠깐만 나 네이마르 샀나? 일단 네이마르 사는 게 맞지 않아? 아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와 이거 팀이 이상해졌는데? 아 일단 근데 지금 이게 안 팔렸다니까? 이게 팔려야 돼. 그럼 뭘 네이마르를 사든 메시를 사지. 와 나 미쳐버리겠네 이거. 우리가 출장시에 가려면 세르지 로베르토도 필요하고 2조 1500억 나쁘진 않은데? 근데 얘 능력치 보면은 존나 좋아 봐봐. 개치려. 여기서 또 속력도 2 더 올라. 풀백이 오버를 135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네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그 5조짜리 그 뭐야 폰지 썼잖아 풀백에. 못 막아. 걔로 그냥 치고 달리면 못 막아. 그쵸. 얘 사고 나면 앙리 살 수 있나? 앙리 일단 쓰고 있을까? 짠 거 BTB 그냥 얘 싸 8,800억이야 얘 스탯이 좋아 나쁘지 않아. 아, 일단 앙리를 사서 출정식이라는 거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지 아까? 앞으로 지금 사례가 야야투레, 네이마르, 메시. 아 일단 무조건 뭐 메시나 네이마르 하나 있어야 돼. 그래야 얘네도 케미 받아. 이거만 잠깐 쓰고 있을까? 앙리랑? 일단 이거 사고 있게. 일단 이거 사고 있고 일단 51조 되긴 했는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로 여러분들 제 완성고는 이게 아닙니다. 일단은 출정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게임은 해야 되잖아. 일단 요게 제 완성본이에요. 요게 네이마르랑 이렇게 들어가는 거 거기에다가 이게 완성본입니다. 이게 출정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급여 255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급여 255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오랜만에 써보는 바르샤 50조 바르샤 갑니다. CC 레반을 형 이용하란 말이야. CC 레반 조용 옆에 쿠쿠렐라인가요? 뭐 쿠쿠렐라도 되고 요즘에 뭐 김판곤도 되고 뭐 네, 여러 가지 다 됩니다. 예.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이스! 제가 여러분들 장난 안 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어? 이게 뭐예요? 슈. 제트리예요? 어. 뭐 조리 나와요? 뚝배기. 제나 이렇게 높게. 와,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 프라츠. 사이드 쓱 내주고 하나! 딱! 그렇지! 야 근데 형 어? 팀 이쁘긴 하네. 팀 좋지. 완성되면 존나 에토까지 들어오면 존나 멋있어. 에토가 들어와야 돼. 에토가 에토 메시 들어오면 에토랑 메시 딱 들어오면 진짜 좋네. 덴벨레가 스태미나가 좀 딸리니까 좀 서브로 쓰고 양쪽으로 다 양발이니까. 와 흥앙리 떨궈주고 뚝배기. 내가 DC 로베르토를 사고 싶은 이유라고. DC 로베르토 미쳤다니까. 내가 한번 당해봐서 알아. 아니 와 넙. 와 좋았어. 기깔했어. 프루트 아니었으면 넣었겠다. 레반더! 레반더스기! 와우! 개패잖아 그냥. 나의 바르샤. 아 내가 습관이 돼가지고 포털 자꾸 안 쳐. 공격 쏘가지고. 오 큐브. 반대편. 빵! 우승만! 덴벨레. 와 악리 형. 악리 형 헤딩 왜 이렇게 잘해? 허리 꺾이겠다 그런다. 뚝배기! 와 또 악룡이요! 악룡 내가 말했잖아. BTV 악룡 여러분들 개 가성비라니까 진짜로? 레반형 뽀뽀형 있을 때도 그냥 그랬다 그랬다. 오! 침투 좋았다 방금. 오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와 이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넣어줘도.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지. 그렇지 침투 좋았고 레반 어. 어? 아니야? 에헤이 이런 건 안 되지. 됐다. 와 이거 레반이 패스가 좋으니까. 야, 와 칸나바로 비비는 거 보소. 내가 이거 어, 왜? 내가 이래서 악리를 쓴다 이러려고 그랬죠. 아니 내가 이래서 칸나바로 안 쓴다고. 아 이게 레반이야. 아 이게 레반이지 그래. 이게 레반이야 이게. 이런 모습을 원했다고. 원샷 원킬. 아직 저희 팀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아 그건 네. 맞죠. 예. 이게 지금 앙리 자리에 이제 에토가 들어올 거고 네. 네이마르도 좀 강력한 네이마르 예. 혹은 안카란 메시 강력한 네네. 메시 형님이 들어올 맞죠, 거고 맞죠 맞죠. 요 자리 근데 아, 로미오가 안 빠져도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야야트를 없어도 되거든요. 굳이 야야트를 사야 되나 싶은 생각은 있어요. 이거 야무지네 얘. 얘 너무 좋은데 얘 너무 수비력이 미쳤어요. 로미오가 수비력이 좀 134강하거든. 피지컬도 좋고 얘 들어오면 선수들이 지금 50조인데 약 60조 정도가 팀 될 수 있어요. 에토 들어오고 일단 오면 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Straight to the...